출입은 두려움을 느낄 만큼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블럭 쌓기처럼 쉬운 게 사실인데요. 다나와에서는 조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 조립 PC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나만의 조립 PC. 저와 함께 직접 만들어 보시죠. 하드디스크의 경우에는 적당한 위치에 넣어주신 후 나사로 고정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런 후 전원과 데이터 전송을 위한 SATA 케이블을 연결시켜주시면 되는데요. 전원은 전원 공급 장치에서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고 SATA 케이블은 한쪽은 하드디스크 소켓에 다른 한쪽은 메인보드에 SATA라고 써있는 소켓에 연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광학 드라이브를 조립하실 때에는 보통 케이스 앞판을 뺀 후 광학 드라이브의 앞쪽부터 넣어서 조립을 합니다. 광학 드라이브의 전면부가 외부로 나와 있기 때문인데요. 그 외 조립 방법은 하드디스크 조립과 유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픽카드 조립이 남았는데요. 그래픽카드는 뒤쪽에 브라켓을 빼고 PCI 슬롯을 꾹 눌러 꽂은 다음 나사로 단단히 고정시키면 간단히 조립이 끝이 납니다. 지금 보시는 3핀 커넥터는 전면부 펜과 후면부 펜을 연결해주는 커넥터인데요. 3핀 커넥터를 연결해주고 펜의 전원 배선을 연결합니다. 다음은 파워와 리셋, HD LED와 삑 소리가 나는 PC 스피커입니다. 이 부분은 메인보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메인보드 설명서를 보고 연결하시면 되는데요. HD 오디오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면으로 사운드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USB와 오디오 단자를 연결하는데요. 특히 USB 커넥터의 경우 잘못 연결하면 메인보드가 고장날 수도 있기 때문에 보드 매뉴얼상의 핀 배열과 케이스 설명서를 꼭 참고하시고 정확히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모든 부품과 커넥터를 연결하셨다면 이제 PC를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텐데요.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바로 선정리입니다. 선정리는 꼭 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해놓으면 보기에도 깔끔하고 공기 흐름이 또 좋아지기 때문에 PC에서 나는 열을 줄이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저와 함께 PC 조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셨는데요. 생각보다 쉬우시죠? 오늘 함께한 조립 PC 가이드가 여러분께 작은 보탬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